모두들 털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 갔다 온 사진하고 영상하고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블로그 뭐 안부글이나 메일, DM 이런 걸로 꽤 많은 분들이 한 10몇 명에서 뭐라고 보내셨냐면은 사진을 잘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데 사진 찍는 게 이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다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갖고 왔어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사진을 찍는 거는 이미지를 담아내는 작업이잖아요. 그 이미지를 그냥 눈으로 보듯이 찍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 작업을 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당장 내가 사진을 꺼내 가지고 찍고 다닌다고 갑자기 다음날 그림을 그리는데 뭐 에너지가 막 올라와 이런 건 아니죠. 특히 사진에 대한 거는 오랫동안 껴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면 그림을 그리는데 당장 필력이 확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눈이 되게 달라져요. 자세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제가 무슨 사진을 전공한 사람이나 되게 잘 찍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전제를 깔고 떡밥을 좀 깔고 가자면 저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찍을 쓴 당시에 너무 이게 알고 싶어가지고 사진학과 전공생들 수업을 따라다녔어요. 교수님한테 저 이거 좀 듣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수업도 듣고 교양도 듣고 전공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무슨 사진 전공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잘 찍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즐겁게 찍었다. 아주 즐겁게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 결과 그림 그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 될 것 같은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진을 찍으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검색해보면 다들 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어디에 놔라 그리고 가로 세로 맞춰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그건 아실 거예요. 지평선 혹은 수평선, 다시 말하면 소실점이 있는 그 지점, 그 높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다들?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근법이나 배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아는 상식인데 전혀 그쪽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스케치업을 다룰 때도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저는 스케치업을 다룰 때 이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지평선의 높이가 지금 렌즈의 높이 혹은 나의 눈높이란 뜻이에요. 존 포드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지평선 높다? 흥미로워. 낮다? 흥미로워. 그 중간에 가운데 있다? 더럽게 재미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찍을 때 사진을 찍다 보면 내가 앉아서 찍고 어디 올라가서 찍고 해서 그 렌즈의 높이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거 하나하고 가로 세로를 확실하게 프레임의 수평도에게 맞추기만 해도 사진이 이뻐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지나가다 찍은 건데 지금 이때는 저는 수업을 제대로 들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죠. 이런 거를 약간 집착적으로 가로 세로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것만 연습을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행 중에 가게에서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행 중에 사진을 찍으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나온다.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찍은 뒤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장면이 아름답고 좋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냐. 먼저 얘기하고 찍으면은 의식을 하시니까 찍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 좀 그렇다 하면 그 자리에서 지웁니다 바로. 그건 이제 예의죠 예의. 이것도 이제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멋져가지고 찍었는데 이렇게 가로 세로의 요 격자 같은 것들을 맞추려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굽혀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냥 찍으면 보통은 원근 때문에 이 수평 수직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래에서 찍는 거거든요. 구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몸에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수평 수직을 맞춘다예요. 요즘 아이폰 같은 경우 찍으면은 보정을 해가지고 맞출 수도 있어요. 되게 편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세상이. 그거 하다 보면은 스케치업을 가지고 구도를 맞출 때에도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본 구도 같은 것들은 좀 감이 옵니다. 근데 이게 찍을 때마다 신경을 쓰면 나중에 자동으로 좀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가로 세로를 3등분 해가지고 이 3등분 3등분의 점, 그러니까 이 세로를 3등분 하면 여기죠 이렇게. 이게 3분의 1의 소실점이 가야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3분의 1, 요 지점 부분을 이 어떤 사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는 느낌인 건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평면적으로 찍는 거 말고 반대로 일부러 깊이감을 주려고 할 때 어느 지점을 중심점으로 놓냐를 볼 때 그렇게 우물정자를 그려가지고 했어요. 요즘은 그 일부러 우물정자를 보이게 이 액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눈높이가 원래 여기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실점과 바닥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닥에 거의 앉았죠.
거의 앉아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거의 옆면이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찍으면 생각보다 모르고 그냥 찍을 때보다 화면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그런 걸 좋아해서 찍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러스트를 그릴 때나 뭐 그럴 때 그걸 신경을 써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구도를 좀 잡게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 자연광인데 보시게 되면 빛을 받아서 화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얘가 3분의 1, 3분의 1 지점의 교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딱 보면 여기에 빛이 비쳤는데 얘를 주인공처럼 보이게 찍어야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왼쪽 3분의 1에 있는 거랑 오른쪽 3분의 1에 있는 거랑 다르거든요. 아, 진짜 잘 찍는다고요? 이게 뭐 너무 잘, 이건 그냥 찍는 거지. 뭘 잘 찍어. 이건 그냥 전공생들이 보면 웃어요. 역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역광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어요. 역광을 피해요, 보통. 근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맨날 찍다 보면은 역광이 있음으로 해서 실루엣이 강조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이 카메라를 때리지만 않게 살짝 걸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물건들의 실루엣을 완전히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사진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등분의 법칙에서 이제 나중에 좀 과감해져가지고 더 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3등분, 3등분을 해서 많이 찍다 보면 좀 사람이 질려요. 왜냐면 그 자체로 이미지가 예뻐 보이거든. 근데 만화를 그릴 때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피사체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피사체에 앞쪽에 공간을 많이 두면 얘가 앞으로 갈 곳, 바라볼 곳, 여백이 쫙 여운이 생겨요. 이쪽이 여백이니까. 반대로 얘를 오른쪽에 두고 뒤를 다 비우잖아요. 그러면 이 여백이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주인공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회한, 뭔가 다른 의미의 여운이 좀 남아서 그 느낌을 왔다 갔다 찍어보면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느낌인지 본인이 이제 취향상 고를 수가 있게 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업상의 주인공을 어디에 놓고 찍을까? 이거를 진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 취향이 뭔지도 알게 돼요. 아, 진정한 친구란 이런 거?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사진 찍어놓고 제일 여러분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찍다가 마음에 드는 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빠지게 되는 함정, 이 빈 공간에 뭔가를 넣고 싶어. 글자를 막 넣고 싶어. 캘리그래피 폰트 막 고르고 있어. 근데 여러분 폰트 고르는 순간 바로 손 때려야 돼요. 안 돼. 여기다가 진정한 친구란 뭐 이러잖아. 아니면 뭐 만화 외길 이런 거 들어가는 순간 이제 개그 되는 거야. 개그 절대 안 됩니다. 새우깡이 먹고 싶다. 재밌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영역, 다른 세계니까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절대 안 돼. 싸이월드 감성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야. 나쁘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강박적으로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이상을 또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 연습이 되면은 이제 일단 화면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뭔가 사람이든 뭐든 피사체가 화면 안에 들어오길 기다리게 돼요. 그게 되게 재밌는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피사체 안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타이밍에 잡는 연습을 하려고 저도 이렇게 정확히 가운데를 지나가는 순간 잡아야지! 그러고 딱 했는데 요거 몇 번 하다가 이제 약간 요 모션블러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닥터프로스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이 행인들은 모션블러로 지나다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이 주는 어떤 감흥을 이제 사진 찍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요런 걸 보고 나면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느낌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가지고 세로 가로를 막 움직이면서 이 프레임이 만화의 컷이라고 치고 어떤 게 더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내가 담고 싶었던 이미지에 가깝나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래서 이렇게 찍고 크롭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가로 세로로 따로따로 찍은 거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에 인물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있냐면 스토리가 저절로 나오는 게 사진의 재밌는 점입니다. 배경사진으로 연습을 하다가 인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괜히 서사를 막 사람들이 넣어요. 얘는 왜 여기 있을까? 뭐 퇴근하고 왔을까? 등등등등.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되게 저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게 저는 광각과 망원의 차이를 직접 렌즈를 바꿔가면서 엄청 많이 찍으면서 알게 됐어요. 망원으로 땡겨오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이 되게 크게 멀리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광각으로 가면 오히려 더 화각을 넓히면서 입체감, 깊이감을 쫙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해요.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망원에서 광각까지 쫙 가요. 그러면은 인물은 그대로 있어 보이는데 배경이 갑자기 쫙 붙어. 아니면 배경이 뒤로 쫙 물러나.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은 스케치업을 여러분 쓸 때 FOV, Field of View, 화각을 정하는 모드에 가서 이 장면은 망원렌즈로 땡겨서 찍은 것처럼 압축되고 단면적으로 보이는, 평면적으로 보이는 배경이 좋을까? 아니면 입체감을 이렇게 줘가지고 주는 게 좋을까? 그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도에서 주인공이 뒤쪽으로 쫙 깔려있는 적들을 상대하고 있어. 그럴 때는 그 복도의 깊이감이 쫙 빠져가지고 원근이 살아나면 좋죠. 그러면 망원렌즈 느낌보다는 광각렌즈 느낌이 좋거든요. 그 FOV를 바꾸는 거예요. 쫙. 반면에 되게 중요한 장면을 본 주인공이 회안에 빠져서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이 배경하고 압축돼가지고 뭔가 보도사진같이 느끼게 하고 싶은 느낌이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망원으로 가는 거죠. FOV의 관계? 그거를 이제 이런 거 찍으면서 실루엣을 강조하는 사진 같은 것도 되게 한동안 좋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역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찍어보는 거? 이거를 해보다가 나중에 저도 스케치업에서 배경의 그림자만 뽑아가지고 쓰는 기법 같은 걸 그때 착안했었어요. 이런 사진을 한동안 찍다 보면 스케치업 할 때도 그림자를 세게 때린 다음에 그림자만 추출해서 그것만 컨트라스트를 세게 주면 되게 독특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잘 보여줬던 게 이충호 형님의 선생님의 영시 대통령을 죽여라 보시게 되면은 인물도 그렇지만 배경을 전부 다 스케치업에 그림자만으로 합니다. 그 요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미감이 좀 그렇게 돼요. 사람을 찍고 싶을 때 이렇게 맨날 이거는 사진 배우기 전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순간을 잡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조명 괜찮고 사람 괜찮으면 이런 거. 근데 오히려 이게 정석적인 데서 다 어긋나 있어요. 얘네도 약간 옆으로 가 있고.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오히려 사진에서 되게 또 재밌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컷들 그릴 때나 그냥 오히려 이 컷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컷 중요합니다. 이거를 독자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킬링 컷이다. 그러면 스크롤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라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느낌의 컷들, 내용상 되게 중요하지만 독자가 스크롤을 안 멈췄으면 좋겠어. 그런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스냅샷 느낌이라고 그러죠. 뭔가 정석에서 어긋나 있고 흔들려 있지만 상관없다. 그 안에 내용이 흥미로우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구도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상상하게 만든다라는 그냥 그 자체로 인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궁금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 컷 안에 있는 상황이나 예를 들면 주인공의 표정이라거나 연기 같은 것들이 의미 있거나 재밌거나 흥미를 끌면 사실은 구도 너무 신경 안 써도 그건 좋다라고 느끼게 된 게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갔던 가장 멋진 여행 중에 함께 여행을 떠났던 친구를 찍어준 사진입니다.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기계 괴수들 사이에서 내 친구 저분은 정말 용감했어 라는 말을 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플스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 카메라 모드라고 있어요. 카메라 모드를 하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사진의 모든 요소들을 내가 조종을 해가지고 한 장에서 이미지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카메라 피사계 심도라거나 뭐 조명의 위치라거나 카메라 높이 위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꽤 재미있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스케치업 상에서 인물 놓고 움직이는 거는 버벅거리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 레드 데드 리뎀션, 뭐 호라이즌 제로던 아니면 뭐 정말 그래픽 좋은 그런 화면 그런 데서 아니면 갓 오브 워 그지 아니면 뭐 라스트 오브 어스 하면서 이 미장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요 모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막 조합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쾌적한 상황에서 이 구도 잡고 조명 잡고 이런저런 것들을 좀 시도해보고 공부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 찍으면서 좋아서 남겨놨던 것들 중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결론을 이제 요약하면 이겁니다. 당연히 사진을 찍는 건 그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도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찍으면은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긴 되는데 엄청 많이 찍으면 조금 도움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찍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찍으면은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실력이 되게 많이 빨리빨리 늘어요. 뭐가 느냐, 사진에 대한 실력 말고도 눈이 좀 좋아지는 게 있어서 이건 진짜 있습니다. 사진 찍은 덕분에 나는 스케치업을 할 때 카메라의 위치, 높낮이 그리고 화각 이 두 가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딱딱딱 콘티를 짤 때부터 이 배경은 이 컷의 배경은 일부러 광각으로 원근을 줘가지고 왜곡을 엄청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아 이 컷은 납작하게 담아가지고 평면적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게 사진을 찍었던 경험 때문에 애초에 연출의 일부로 사진이라는 그런 화각 이런 것들, 원근, 배경 이게 연출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없으면은 연출을 할 때 도구 하나를
버리고 하는 거예요. 배경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손잡이 없이 버리고 다른 걸로 연출을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출로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전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도움 될까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른 식으로 도움 될 뿐이지 고민하고 찍다 보면 오히려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생겨난 어떤 눈을 웹툰 콘티에서 적용하게 돼요. 아 여기서 흔들리는 이 느낌 되게 좋았다 그러면 일부러 콘티에서 다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연출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이미지에서 얻어낸 눈을 웹툰 세로 스크롤에 적용시킨 역사가 웹툰의 역사예요, 여러분. 영상 매체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연출들을 세로 스크롤에 맞춰가지고 대입해본 많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생겨난 여러 가지 웹툰 연출의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도움되고 일부러 웹툰을 위해서 뭘 팔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영상을 찍는다, 내가 지금 사진을 찍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 좀 개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진집 맨날 보고 좋은 사진집 맨날 보고 여기도 저 중에 되게 좋은 사진집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러스트집만큼 많이 보는 게 사진집인데 사진집 보면서 어떤 사진이 되게 좋다 그러면 이게 왜 좋지? 나는 왜 이 사진에 지금 약간 매료가 돼 있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봅니다. 나중에 어디 출사를 갈 때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 그 사진집에서 봤던 이미지 느낌을 나도 한번 재현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 담아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이미지적인 취향이 생기는 거죠. 취향이 생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사진이 전문가 수준으로 잘 찍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찍을 때는 뭘 염두에 뒀고 그래서 만화에 어떻게 썼다 요 로직을 여러 번 돌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도 제가 찍은 사진 좋아해요.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 알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찍어서 예쁜 모양 나오면 그냥 담아두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이렇게